31사단의 새해 첫 신병들이 입소했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 속에서도 청춘들은 씩씩한 모습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. 최선길 기자입니다. 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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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춘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입소를 신고합니다. 짧은 머리가 어색하지만 눈빛만큼은 패기가 넘칩니다. 말썽만 주고 방만 치고 가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또 안 보던 얼굴이 없는 많이 보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사랑합니다. 부모님께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요. 나라를 잘 지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만의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는 아들이 그저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. 가서 군생활 잘해서 더 멋있고 진짜 사나이가 돼서 돌아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. 군소 사랑해. 입대 전날에는 오히려 제가 더 초조하더라고요. 네, 20년 전이 생각나는데 군대도 다 사람 생활하는 곳이니까 잘 적응할 거라고 믿습니다. 소식이 끝나고 어느덧 아쉬운 작별의 시간. 2년 뒤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가족과 친구, 연인을 향해 힘차게 격려합니다. 31사단의 올해 첫 입영자는 237명. 군부대 측은 모든 훈련병이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교관들 그리고 조교 분대장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정말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다 확인해주고 다 관리해주기 때문에 새해 처음으로 입소한 입영 장정들은 6주 동안의 교육훈련을 마친 뒤 각 부대에 배치돼 대한민국 곳곳을 지키게 됩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